더블캐 캠핑박스 제작이 편. 오늘은 바닥과 천장에 각 파이프로 보강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바닥과 천장 사이즈에 맞게 정확하게 재단합니다. 바닥과 천장의 각 파이프 사이즈는 2 곱하기 5입니다. 바닥은 나중에 방수합판을 이용하여 시공을 할 예정이고 지붕은 판넬로 마감하려고 합니다. 바닥 각 파이프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여 용접합니다. 처음에는 가접을 통해 파이프가 고정되게 하고 나중에 풀 용접을 해줍니다. 차량으로 이동하고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용접은 최대한 깔끔하고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. 그라인더를 통해 용접한 부분을 매끄럽게 해줍니다. 판넬을 위에서 덮기 위해 각 파이프를 사각틀과 동일한 선상에 있도록 용접합니다. 지붕도 바닥과 동일하게 그라인더로 마무리합니다. 지붕과 바닥틀이 깔끔하게 작업이 된 모습입니다. 그라인더로 마무리한 용접 부위는 아연 녹음 녹방지용 스프레이를 뿌려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. 반대로 뒤집어서 더 튼튼하도록 바닥 부분도 용접해줍니다. 구석구석 룩이 쓸지 않도록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. 깔끔하게 작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.
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작업을 할지 많은 기대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